참깨 무역 회사. 맞아요. CEO. 참깨. 전 세계 참깨는 지금 럭키 씨에서부터 이렇게 출발이 된다. 진짜? 저는 트레이딩 하니까 어떻게 보면 제 손에서 거쳐 가는 거지. 돈도 제 손에서 거쳐서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네. 저는 그냥 모고만 있어요, 그런 거를. 참깨는 웬만한 거는 이렇게 맛보고 원산지까지 알 수가 있어요. 뭐냐? 참깨는 나 참깨를 좀 해? 원산지 표시 다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진짜로. 야, 근데 이 얘기는 저도 처음 들었는데 인도에서 1000평 넘는 집에 살았다. 오. 그게 부모님 아빠 때문에. 아. 제 집이 아니라. 슈퍼리치. 맞네. 예. 그냥 아빠가 석탄 관련 일을 하셨기 때문에 아. 그 인도도 영국 시민지를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영국 사람들 있을 때 영국 사람들 만든 집이에요, 사실. 근데 그 집이 그대로 인도 이제 정부한테 넘어와서 이제 아빠 사업 때문에 저희가 어렸을 때 그 집에 살았을 때 감사하죠, 사실. 되게 아름답고 넓고 사실 제철과에 다 있었고 배드민턴장이 있었고 뭐 옛날에 어떤 그 인도 수상이 돌아가실 때 그때 TV 있는 집 저희밖에 없어서 거의 한 3천 명 오는 곳 기억도 나고. 어머머. 집으로요? 집으로, 네네. 왜냐면 그 장면을 보려고. 네네, 84년도에. 네. 네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인도 음식점. 맞아요. 진짜 맛있거든요. 진짜, 네. 진짜 맛있어요. 많이, 아, 되는데. 많이 맛있어요. 네. 네. 아, 럭키 씨가 또 이렇게 좀 달라 보입니다. 네. 형이라고 해. 예? 네? 아니에요, 형. 아, 예, 형. 아, 형. 네. 근데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럭키 씨는 이제 데이비드 용을 친구라고 우리 제작진한테 소개를 했고, 근데 데이비드 용은 럭키 씨를 그냥 럭키로 소개했다고. 럭키는 친구를 생각하는데 용은 친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야, 왜? 왜 이런 거? 많이 당황하셨나 봐요. 친구야, 괜찮아. 우리 어제도 네. 파티 가고 싶어요, 같이. 네. 맞아요, 어제. 나이 차이도 많이 나는데 왜 친구라고 했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외국인 커뮤니티 좀 선배가 되다 보니까 네. 외국인 대선배, 친구들이 오면은 뭔가 조금 아우, 아, 내가 챙겨줄게. 네. 약간 내가 친구 이렇게 해줄게. 약간 저런 게 있어서 네. 데이비드는 뭐 좋은 친구예요. 한국에 오신 지가? 28년 전입니다. 1996년에 왔으니까 와, 네. 6천... 세월이 그렇게 지나갔네요. 한국에서 더 지나갔네요. 많이 사셨네요, 그렇게 보면. 성인 대선을 한국에 와. 거주한 시간이 또 많았죠. 그러니까 조선 총독부 무너진 걸 그 눈으로 보신 분이 경성시대 때부터 있었다고요? 조선 총독부를 98년대 무너질 때 그때 처음 봤었다. 97년도인가요? 그래, 왜 그래. 저보다 서울에 오래 사신 분이고요. 와, 친하네. 97년도면 사실 처음에 왔을 때 한국 속담책에 10년 지나면 강산이 편하다는 말이 있었거든요. 이제 20년 넘게 살다 보니까 강산이 편하는 거 두 번 왔으니까 네. 되게 뿌듯하죠. 아, 네. 오늘 왜 두 분이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를 찾아주셨는지 네. 이제 오 박사님과 함께 네. 한번 상담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네.